유권자들의 민심을 전해드리는 민심 내 컷,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. 국회와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솔직한 심정과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는 목소리들을 담았습니다. 이희령 기자입니다. 오늘도 민심 내 컷 트레일러는 이렇게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찾아온 민심 내 컷엔 어떤 이야기가 담기게 될까요? 유권자들이 국회에 꼭 전하고 싶은 요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정치 어때? 개파 아니다. 맨날 싸움. 거짓말은 다 싫어. 매번 실망하고 분노하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이 정치권에 진심으로 바라는 점은 있었습니다. 저출산, 뭐 노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뭔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. 지금 나타난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고 이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선거 전에 공약들을 막 내세우잖아요. 자기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. 네. 그럼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서 이런 걸 제가 지켰습니다. 이렇게 알려준다. 그런 정당이나 그런 후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당을 더 믿고 뽑아주지 않을까 다음에도. 국회 발의되고 난 뒤에 한 5년, 10년은 지나야지 체감이 좀 되더라고요. 어느 정도 예,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기간은 좀 더 걸리겠다. 이런 진행 상황을 한번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. 지역에 좀 얼굴 좀 많이 비추시는 거예요. 국회의원이시더라도 지역에서 뽑아주시잖아요. 네. 저희 옆에 있어야지만 민심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.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나면 지역의 얼굴에 너무나 보기가 어려워요. 이런 요구가 실현되려면 유권자들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처음에는 잘하겠다.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것 같은데 그 뭐 올라가기만 가면 갑자기 목에 뭐 기부세 갖고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게 문제죠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투표하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똑바로 보고 똑바로 찍어야 된다고. 아이들한테 이제 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정치를 좀 잘 알고 이제 제가 이제 행사하는 투표권 같은 것도 제대로 행하려고 그런 생각입니다. JTBC 이희령입니다.